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이거 와우 헤드 사이트에 보니까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4 시즌 악용 사례 수정 및 제재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영구벤 시킨 사례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내용을 한번 보니까 블리자드가 게임 내 시즌 및 영원 캐릭터, 그러니까 시즌 캐릭터랑 비시즌 캐릭터가 서로 파티를 맺고 거래를 할수 있었다고 하네요. 이게 버그인 것 같거든요. 오, 그런 게 됐어?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시즌 아이템을 시즌으로 옮겨서 파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. 이런 버그가 있었는데 근데 이걸 악용한 플레이어들을 제재했다고 밝혔네요. 영구벤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코멘트에도 보면 며칠 전 긴급 수정 사항으로 해결했으며 버그도 고쳤다, 이 문제를 알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,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이게 원래 영어로 된 사이트를 그냥 번역으로 한 거라서 번역이 좀 허접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여튼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첫 영구정지가 나온 것 같고, 요 사례는 비시즌이랑 시즌 캐릭터를 서로 이렇게 아이템을 옮길 수 있게끔 요 버그를 악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제부터 간간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, 이게 소문인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. 디아블로 4 헬퍼라고 있잖아요. 디아블로 3부터 있던 거. 그러니까 클릭을 연속으로 따다닥 해주는 프로그램 맞죠? 그런 거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뭐 영구정지가 된다, 안 된다,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많거든요. 뭐밴 당했다는 분들도 계시고,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것도 뭐 소문이라서 확실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이런 거뭐 마우스에서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. 보면은 이 버튼 눌러놓으면 그 왼쪽 좌클릭이 자동으로 계속 되게끔 하는 그런 마우스도 걸리나? 기계가 그렇게 나온 건데 불법이라고 할수 있는지 애매하네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쓰는 거는 뭐 충분히 사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여튼 이런 건 소문일 뿐이고, 지금 확실한 거는 요 버그 악용한 거는 잡혔다고 하니까 다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여러분들도 게임을 하시다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버그를 알게 되시더라도 그거를 악용할 수 있더라도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버그는 언젠간 잡히게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건 반드시 이렇게 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으로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